저기 대표님, 그럼 나한테 잘 보여. 정말 수도 없이 하세요. 자꾸 왜 좀 하셨어요? 넌 나한테 관심 없어. 좀 도둑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멋대로 쓰는 법인카드에 야근 안 하고도 받는 시간의 수다. 팀장만 잘 받는 인사평가와 갑질과 성희롱까지. 요즘도 이런 일이 진짜 있냐고요? 제가 만난 재단 전현직 직원들은 가장 대표적인 비리로 시간의 수당을 꼽았습니다. 야근도 안 하면서 수당만 타간다는 건데요. 저는 항상 10시에 퇴근하니까 나한테 이제 대신 많이 갖고 와요. 대신 좀 해달라고 제가. 출입증을요? 네.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한테 출입증을 모조리 맡겨놓고 단말기에 대신 찍도록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아이디패치를 탁 대고 놓고 이렇게 계속 해요. 아, 한 명이 여러 개 찍어요? 그럼요. 다발로 찍어요. 다발로. 좀 도둑이 득실득실한 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챙겼을까요? 올해 본부장으로 승진한 팀장은 수당으로 1133만 원을 타갔습니다. 또 다른 팀장 한 명도 1139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수당 1, 2위인 두 사람한테 출입증을 대신 찍어달라고 한 적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출입증을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맡기고 대신 찍게 하신 적 없나요? 절대 아니라는데 저 두 명이 야근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못 봤어요. 남아있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지들이 회식한다고 술 먹고 들어와서 찍고 가는 건 봤어요. 사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팀장님 초과 근무를 다른 사람이 챙기기로 했다라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주라고 전달합니다. 팀장 출입증 대신 찍어주고 초과 근무 시간 관리하는 직원을 아예 따로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이 재단은 인사평가 방식도 황당합니다. 이름이 기명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다 알겠는데 그래서 팀장들은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급 한 푼 못 받았습니다. 계약직한테 성과급을 주게 되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너 저기 대표님, 그럼 나한테 잘 보여. 라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하네요. 계약직은 찬밥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성희롱도 만연했다는 게 여직원들의 하소연입니다. 밤 11시인데 나오라고 하고 영화 보러 가자, 술 마시자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기다리라고만 해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확보하고 자료 검토하고 이런 외곽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시엔 서울 디지털 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진 못했을 겁니다. 실질적인 관리를 좀 하시고 그 내부에서 신경이 서버 만들어지는 직원들의 신경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준다면 저희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됩니다. 몇 달간 재고를 깔아뭉갠 서울시는 방송이 나간다고 하자 그제서야 이사장과 간부 두 명을 직무정지하고 제보자에게도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산하기관들한테 서슬퍼렇기로 유명한 서울시가 왜 이렇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와 내막을 아는 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바로 간다 장희수입니다.